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맵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홍주명입니다. 벌써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 상담하는 시간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교육을 하는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봄이 왔는데요. 날씨가 아직은 조금은 오락가락한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이럴 때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이번 주 그래도 금요일은 좀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기관과 외국인이 선크림 매수와 함께 또 미국장도 잘 끝나게 되면서 좀 안도감 있는 한 주의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주시장은 지금은 참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존 잘 잡고 또 잘 대응하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을 같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전화는 023772-0263번 문자 샵 3772, 그리고 이데일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신데, 전화 주실 때는요 항상 종목명, 매수가, 비중, 뭐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요소를 항상 같이 포함해 주셔야 제가 좀 더 정밀한 진단 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좀 힘을 잃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종목이 정말 많이 올라갔는지, 또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소외되었거나 실적이 많이 좋아지게 될 때는 또 큰 수익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도 잡아드리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또 소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핸드폰 카메라로 하단에 보이시죠? 좌측에 QR코드로 찍어서 참여도 가능하시고, 아니면 문자 3377으로 황주명,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문자 이렇게 보내주시게 되면 여러분들 또 소통할 수 있는 부분 마련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를 이제 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때는 제가 이제 다양한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도요. 제가 샵 3772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오늘 종목 보내주신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제가 직접 저서한 책입니다. 예, 여기 책 안에는 또 이렇게 기법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또 쉽게 풀어간 스토리, 그 다음에 검색식까지 있으니까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한해서 교재 두 권, 또 체험권과 그 다음에 그 교재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풀어가면서 이제 여러분들과 좀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번 주 어떻게 또 시장이 형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다음 주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 먼저 좀 체크해 볼 텐데 시장 먼저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풋옵션, 풋옵션이라는 것은 이제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콜은 상승, 풋은 하락, 롱은 상승, 숏은 매도 이런 거 있죠. 롱은 상승 쪽이고 숏은 하락 쪽이다. 이런 전문 용어 주신 용어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주식이 왜 꼭 그렇게 써야 돼요? 라고 하면 의학용어 어려운 거랑 같은 전문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롱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길게 가져간다.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기대치인 거고, 숏은 하락할 때 단기적으로 수익 본 데서 숏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뭐 그 콜은 이제 부른다라는 거죠. 상승을 부른다. 풋은 하락에 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그 외국인이 아직도 풀옵션 쪽에서 꾸준히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리스크 헤지를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서 아, 주식이 어느 정도 상단은 닫히겠구나.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의 폭에서 3100포인트 혹은 150포인트에서는 눌림이 나올 수 있고, 3000포인트에서는 지금 하방경직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 상방경직에 대해서도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다는 부분은 참고해 볼 수 있는 사항이겠죠. 그다음에 코스피. 코스피가 연기금 매도가 아직까지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연기금 매도가 금요일자에 좀 많이 줄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금융투자 쪽 순매수 포지션이 크게 나오면서 기관은 전체적으로 순매수 포지션이 나왔는데, 연기금 쪽에 이제 매도가 이루어진 부분은 왜 나왔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근데 왜 줄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 가지 이슈는 있어요, 사실은. 연기금 쪽에 매도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성향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 연기금은 백기사 역할을 합니다. 주가가 좀 빠지게 되면 3000포인트 이하에서 어떤 하방경직을 만드는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근데 연기금이 공격적 투매는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가를 상승하는 역할보다는 방어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 정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연기금 쪽과 함께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죠. 어제는 나스닥이 좀 올라왔어요. 1% 정도 상승을 했는데 오락가락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리스크 관리는 필요할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서 지금 양세 결론적으로 뭡니까? 눌릴 때는 매수하고 올라가면 좀 매도하고 이런 박스권 매매나 혹은 개별 종목 매매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개별 종목 쪽으로 좀 더 중심을 갖고 접근하신 전략을 유효할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장세에서 어떤 개별주들이 움직였는지를 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박스권 좀 말씀드릴게요. 코스피 시총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어떤 흐름이냐면 이번에 또 3000포인트만 내려오면 이게 주봉이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박스피라고. 이 코스피의 영연한 그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스피예요. 박스피. 박스피라는 것은 상당 가단이 닫혀가는 거예요. 3000m로 내려오면 매수해주고 3000, 그러니까 3100에서 200 올라가면 매도하고. 근데 이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서히 내려오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박스권에서 2971.04에서 3040.01까지 이렇게 좀 박스권을 만들었다가 3041.01까지 만들었다가 상승을 좀 만들어줬고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뭐다? 답은? 개별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잘 나가는 게 게임주죠, 게임주. 이제 종목 쪽에 산업 쪽에 좀 흐름 볼도록 하겠는데, 게임주 중에 이제 데브시스터즈라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그죠? 한 주 동안 최고 상승률까지 보게 되면은 거의 뭐 한 40%, 80%까지 갔었죠, 80%. 한 주 만에. 그러니까 게임주 중에 이제 그 데브시스터즈라든지 이런 것들 가는 게 실적 기대감이랑 메타버스 이슈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 이제 언택트 시대가 됐고 이제 택트 만나는 관계보다는 언택트 좀 안 만나는 관계의 관점을 좀 갖고 있으면서 게임주들이 좀 더 이제 유놀이 이런 쪽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라는 것은 가상화폐죠. 근데 가상현실이라는 건데 이제는 게임 캐릭터가 내가 동화가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제 그 웹툰의 흐름을 좀 보니까 웹툰이 요즘에 그런 걸로 돼요. 나와 게임 간의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 간의 그 구분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은 예전에 그 토탈리콜이라든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거기서도 이제 가상현실이 나오듯이 이게 이제 벌써부터 예견된 현실일 거예요. 토탈리콜이 한 80년대 영화인가요? 80~90년대 영화인 것 같은데 미리 그걸 또 예견했다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도 잘 갔고요. 그다음에 위메이드, 조이맥스 다 중국 관련된 모멘텀에 대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상승 흐름이 좋았고 조이맥스도 좋았고 게임주들은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점점 더 이제 그 현실과 가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들죠. 어떻게 보면 게임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도피처에 대한 이슈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게임주들은 경제가 안 좋을 때도 좀 많이 간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가고 있어요. 사실 가상화폐에 대해서 저는 이제 부정적으로 느꼈는데,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계속해서 분석을 하면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없어지지는 않고, 오히려 제대로 된 가상화폐들에 대한 평가도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잘 갔죠. 우리 기술 투자도 다시 8,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1,000원짜리가 8,000원이면 8배 갔죠. 그 다음에 비덴트 같은 경우도 지금 끊임없이 가죠. 비덴트는 이제 빗썸 관련된 종목인데, 결국 비덴트도 굉장히 좀 꾸준히 가는. 그런 흐름 보여주면서 가상화폐 이슈들도 좀 잘해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자체 트렌드가 바뀌었죠. 제가 맨날 이제 예전에는 제약바이오 이슈라든지 전기차 이슈 갖고 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트렌드가 바뀌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혹은 지속적으로 좀 앞으로 시장에서 커질 수 있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로 좀 시장이 재편되고 재구성되고 있다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5G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죠. 하반기 시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인데 뭐 HFR이나 그죠? 근데 제가 5G는 어제 좀 미팅을 했어요, 사실은. 네, 어제 미팅을 하면서 느꼈던 게 아직 아니래요. 아직은 뭐 실적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곳이 없어서 좀 하반기 뒤쪽이나 내년 상반기 쪽이 좀 클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이제 근데 주식은 이제 6개월 앞서가는 거니까 한 6월 정도, 그러니까 5, 6월이면 내년도 하반기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때 정도 두각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선행지표적인 관점에서 되는 거지 뭐 1분기나 2분기 때 실적이 확 좋아지는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현장감 있게 또 받아보시면은 생각해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에서 이제는 결국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그다음에 시장에서 트렌드들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근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언택트에 대한 니즈는 이제 시장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쪽
포커스를 맞추면서 보셔야 된다. 그래서 BBIG,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중에서 지금은 인터넷 게임 쪽에서 시장에서 두각을 많이 받고 있다.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어떻게 순서를 딱딱 맞췄을까요? 바이오 가고, 배터리 가고, 인터넷 가고, 게임 가고. 근데 이 이름도 너무 좋잖아요. 쌍빅이잖아요. 그죠? 빅 이거죠. 그런 흐름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인터넷과 게임 쪽에서 시장에서 다시 두각을 받고 있다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시장에 대한 흐름을 살펴봤고요.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좀 공지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 하단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시게 되면 전화는 02-3772-0263번, 문자는 샵 3772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이데일리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한데, 항상 전화와 문자 보내주실 때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내용,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어떤 부분들이 두각을 받고 있는지 함께하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시장 봤고요. 바로 이제 전화 연결하면서 여러분들과 또 소통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또 많은 시청자님들과 한번 또 다양한 종목들도 예상해 보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현대 엘리베이터고요. 현대 엘리베이터고요. 45,000원에. 45,000원. 20%예요. 아, 비중 20%. 현대 네. 엘리베이터 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건설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네. 북한하고만 엮이는 것 같아서 좀 어떻게 되나 했어요. 네, 그렇죠. 네. 사실 현대엘리베이터도 참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참 안 가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엘리베이터 관련된 섹터를 보게 되면 저는 네. 결국은 엘리베이터는 이름과 함께 같이 잘 갈 것 같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정치적인 이슈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서울시장 선거에도 건설에 대한 이슈가 제일 많잖아요. 부동산 대체. 네,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건물 짓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웬만하면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그 입주민들의 엘리베이터 없으면 굉장히 또 불편함을 느끼고 또 좋은 엘리베이터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근데 시장의 평판에서 현대 엘리베이터는 굉장히 좋은 엘리베이터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어쨌든 현대 엘리베이터 하면은 또 알아주고 있습니다. 실적도 무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으로 저는 현대 엘리베이터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예, 그렇죠. 현재 시총이 1조 7천억인데 뭐 엘리베이터 관련된 종목은 시청자님도 뭐 잘 갈 거라고 좀 예상하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단기로 보십니까? 아니면 좀 긴 흐름도 괜찮으십니까? 네, 한 6개월 정도는 보고 있어요. 아, 6개월 정도? 그럼 네. 제가 이 종목은요, 그 네. 월봉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자, 네.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네. 자, 종목이 이 종목 9만 1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딱 그 반토막짜리입니다. 일반적인 종목이 3배 이상 갔거든요. 근데 지금 네. 2만 4000원에서 4만 5000원이니까 이 종목 혼자 2배밖에 못 갔습니다. 왜 못 갔냐면 시장에서 약간은 포스트 코로나 결국은 건설 경기가 살아나야 되고 그다음에 기간 산업이 살아나야지 갈 수 있는 종목이라서 타 종목 대비 못 갔는데 이제 쌍바닥을 찍었습니다. 쌍바닥을 찍은 게 작년 2020년 10월과 11월에 쌍바닥을 찍고요. 다시 우상향 그림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종목은 딱 최근에 이제 상승 흐름을 봤을 때 제가 조금 M분의 차트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중심값이 보이는데 그 중심값이 6만 원입니다. 6만 원이면은 지금 현재 대비 한 40% 정도 상승 흐름을 더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40% 정도면은 1조 8천억 정도가 지금 현재 시총이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한 지금 한 9천억, 2조 4천억 정도, 그러니까 2조 4천억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표현이 되기 때문에 6개월 기간이시면 6만 원까지 보고 가셔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부담이 없습니다. 6만 원이 갔다고 해서 현대 엘리베이터가 고평가되어 있느냐, 구구간이라 하더라도 적정 가치보다 약간 낮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 6만 원 제시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체크를 드리겠는데 이제 쌍바닥 자리였던 36,600원이 될 텐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타 종목 대비 많이 안 올랐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만 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좀 기간을 두시면은 충분히 좀 터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5%에서 한 10% 정도 조금 더 실을 수 있는 금액 여유가 있는데 네. 좀 더 해도 될까요? 지금 저는 이제 이 종목을 좀 관심을 갖고 싶은 자리가 1조 6천억 정도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기간 가격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은 그냥 들고 가시는 만큼 가져가시고요. 내려오게 됐을 경우에 한 4만 2천 원 언저리에서 매수하시면 좋다. 왜냐면 고정되면 더 부담이 없거든요. 만약에 올라가면 그냥 기존 물량을 갖고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잖아요. 그죠?
4만 5천 원 조금 애매한 자리고요. 한 4만 2천 원 정도, 한 10% 정도 다운됐을 때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십시오. 자, 현대엘리베이터 괜찮은 종목입니다.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좀 소외된 종목들도 많은 문의가 오는데 이게 정상입니다. 사실은 매일 제약바이오로 쏠려 있었고 막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이제 순환매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시장이 조금 더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의 매수가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네, 저는 풀무원 걸 가지고 있는데요. 네. 비중은 30%고요. 네. 가격은 18,200원입니다. 18,200원이요? 네. 네, 시원님 풀무원 뭐 사게 된 뭐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저번에 뭐 네. 올해 뭐 농수산물 쪽이 좋다 그러길래 샀지만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네. 풀무원 그죠? 그 맞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풀무원은 친환경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네. 이름도 약간 친환경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네네. 풀무원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무리일 수는 없어요. 실적도 작년도에 잘 나왔어요. 네. 작년도에 잘 나왔는데 타 종목 대비 좀 덜 오른 게 이제 좀 아쉬움이 있죠. 속도도 조금 네. 느리고 제 1번 네.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네. 풀무원은 원래 종목 자체가 좀 느린 종목입니다. 그건 이제. 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내수 경기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예. 내수 경기니까 뭐 이렇게 폭발적으로 뭐 성장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어요. 근데 풀몬 같은 경우도 어쨌든간 주가가 그렇게 뭐 높은 구간은 아니에요. 대신에 네네. 우리가 네. 요즘에 기회 놓치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들고 있어서 예, 예. 뭐 이게 막 100% 200%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예. 적정 가격에서 좀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사셨던 가격까지는 올라올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기다리시면 한 19,200원까지 네.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렇게 크게 많이는 안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시총이 지금 6,500억 정도 돼요. 근데 아, 예, 예. 지금 자리에서 한 20% 정도 올라가면은 한 예. 지금 6,20이니까 9,000억, 7,8,000억, 8,000억 정도 되는데 네. 이게 1조 되긴 좀 어려워요, 종목이. 그래서 제가 19,200원 정도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15,000원인데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예. 종목이 좋은데 우리가 이게 시간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종목은 예. 좀 매도를 드릴게요. 19,200원에.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십시오. 네, 이렇게 좋은 종목이 있어도요, 결국은 또 이렇게 내수 경기는요, 내수 경기 관련된 종목은 오히려 많이 빠졌을 때 매수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른 시청자분들도 내수 경기 관련된 종목은 높은 자리에 위치해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눌림자리 매수가 더 좋다라는 부분은 예, 투자 어떤 포인트로 좀 참고해 보시면 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근데 네. 얼마나 해도 안 되는데 오늘 이렇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네요. 아, 그 대신에 제가 오늘 많이 시도했다가 안 되셨다가 지금 되셨으니까 네. 모든 알고 있는 내용의 내공을 다 포함해서 시청자님 종목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아, 롯데칼막칼이고요. 네. 내가 비중이 20%고요. 네. 샀는 가격은 27만 2천 원인데요. 예, 27만 2천 원. 네. 예, 예. 근데 내가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 그리고 언제쯤 팔아요? 저번에 30만 원 넘어가지고 33만 원까지 갔는데 내 마음 팔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아쉬움이 남죠. 그때 또 못 팔아가지고. 네네. 근데 자꾸 내려오는 거라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장기로 네. 가져가려고 내가 전화를 잘 안 하는데. 네네. 그 이번에는 시장이 너무 어지럽 막 이래가지고. 그렇죠. 네. 요즘에 이제 그래서 요즘 인기 있는 노래행이 막 세상에 왜 이러냐 막 이런 노래들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그. 네. 롯데 케미칼 종목은 참 좋습니다. 그죠? 아시죠? 뭐 케미칼 쪽은 뭐 반도체 소재 쪽도 쓰이고 그다음에 이제 케미칼은 뭐 유가 관련된 이슈도 좀 있는데 요즘에 네. 그 스웨즈 운하가 스웨즈 운하라고 있어요. 거기를 지금 막았어요. 막다 보니까
이제 뭐 네. 유가 부분이 다시 좀 반등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네네. 지금 롯데케미칼은 과거에 재고가 좀 있었기 때문에 유가가 지금 네. 올라갈 때가 조금 더 수혜예요. 그런데 지금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사실 저 PBR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뭐 BPS가 네. 뭐 BPS 대비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황도 아니고요. 대신에 지금 이 종목 이제 시총 이제 10조 넘었거든요. 그럼 적정 가치로 봤을 때 한 제가 볼 때는 한 15조 안팎이면은 최고치까지 올라온 건데 저항이 커요.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다시 한번 35만 원까지는 올 것 같아요. 근데 35만 원. 네네네. 네. 근데 그 35만 원만 되면 이 종목은요 정말 얄밉게도 누가 자꾸 매도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35만 원 근처가 되면 자꾸 이런 매도세가 많이 모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35만 원 갖다 또 내려오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35만 원엔 전량 매도, 이건 좀 제 지시해 드리겠고요. 네. 아마 지금 수급으로 와서는 아직은 뭐 크게 빠질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기관 외국인이 들어왔다,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35만 원 전량 매도 하시고요. 네네. 손절 라인은 본전 매도 드리겠는데 손절보다는 아직은 좀 심이 살아있으니까 꼭 35만 원에는 전량 매도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 팔게요. 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 네, 이게 저도 이제 뭐 다양한 부분들 고민해서 말씀드린 건데 우리 투자는 또 기회비용이니까 기회비용 측면에서 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네. 나이가 있으니까 이것저것 막 이런 거 못해요. 네. 테마도 뭐 계약 빨려도 그렇게 잘 올라가도 그런 거 한번 안 쳐다보고. 그게 근데 어떻게 보면 투자 판단에 좋은 판단이 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네.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게 작년부터 내가 들고 있었던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자주 이제 베스닥의 방송 봐주시고요. 또 궁금한 사항 네. 있으면 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쨌든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개인 투자분들 오랫동안 들고 있었는데 또 수익이었다가 좀 하락이 나면 또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또 적절한 타이밍의 매도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예, 한솔 테크닉스고요. 네네. 예, 매입가가 1350원. 네. 5%요. 1350원에 5%. 한솔 테크닉스 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때 좀... 좋다고 TV에서 나오고 또 보니까 뭐 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들어갔는데 네네. 계속 뭐 내가 그 매입가까지도 안 올라오고 계속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 주가 조금 답답한 국면은 있어요, 그죠? 한솔 테크닉스가요.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요즘에 이제 제일 잘 나가는 그룹 중에 하나가 삼성 잘 나가죠, 그죠? 네. 그 다음에 LG 요즘에 좀 나가고 현대 나갔잖아요. 그리고 네. 코어롱 움직여줬고, 근데 쓱쭉쭉 움직이다가 지금 삼성의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게 누구냐면 한솔이에요. 그러니까 네. 한솔이 지금 후발주자로 슬슬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솔 테크닉스 같은 경우 이제 IT 관련된 또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네. 왜냐면은 예전에 이제 삼성에서 분사된 게 이제 한솔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네. 한솔 쪽에서 그 낙수효과라고 하거든요. 수혜를 쭉쭉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총이 3천억 정도 됩니다. 현재 시총이 3천억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5천억까지 가야지 맞다라고 봐요. 현재 구간에서 봤을 때. 예. 그러면 지금 3천 한 200억 정도 되는데 한 30% 가면 한 4,100억이고 40% 가면 이제 4,500억 정도 되는데 저는 한 14,000원 정도가 적정 국가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이 회사는. 그래서 예, 14,000원까지 좀 단기적인 흐름이시라면은 물론 뭐 1,500원, 뭐 11,000원 요 정도에서 파셔야 되는데 조금 길게 흐름을 보실 수 있으시면 저는 14,0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좀 14,000원 제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주봉 보고 있는데 뭐 8,800원 이탈하면 조금 힘이 약해진다는 정도일 것 같고요. 일단은 조금 긴 흐름이시라면은 이게 또 좋은 게 거래소 종목인데 코스피 200에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영향도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14,000원까지 흐름 보시면서 갖고 가셔도 무난하실 것 같다. 여기 좀 참고해 보시면 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 네. 되십시오. 예, 예, 수고하십시오. 네, 네. 요즘에 이제 또 트렌드 종목들을 매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종목 중에 진주 같은 종목도
초이스하면은 또 수익 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시청자 한번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포스트 NCT 이거 있잖아요. 7,800원이고 네. 비중은 30%입니다. 네, 7,800원에 비중 30%. 네. 포스코 NCT 뭐 들어가게 된 뭐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이게 뭐 모든 기회 있잖아요. 앞으로 4차 산업에 있잖아요. 포스트 그룹의 모든 있잖아요. 자동화로 되고 있잖아요. 네네. 한진중공업하고 뭐 이런 게 좀 많더라고 효성이고요. 네네.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러고 추세가 와 있잖아요. 무너졌어. 그렇죠. 지금 걱정이 좀 되네요. 그래 양은 많이 없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죠. 안 빠질 때 빠지고는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네요. 그죠. 하락할 때 그래도 거래량이 없었다라는 건 좀 괜찮은데요. 그죠? 그런 네. 부분들도 장점일 수 있는데 상승할 네. 때만 거래량을 쓰니까 거래량을 보신다는 건 참 잘하시는 전략 중에 하나시고요. 그 네네. 포스코 ICT 요즘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갈 종목은 포스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요즘 이제 포스코가 워낙 좀 잘 방향을 틀었어요, 그죠? 포스코 네네. 케미칼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기차라든지 수소에너지 네네. 이런 쪽으로 하면서 네네. 이제 예전에 그 철강 이미지 좀 많이 벗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네. 조금은 이제는 어떤 제조 사업에서도 조금 트렌드한 사업으로 좀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포스코 네. ICT 같은 경우는 전기차 충전기라든지 그다음에 인프라 쪽 그리고 IT 네. 쪽에 대해서 굉장히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포스코 ICT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셨다시피 안타깝게도 자꾸 이 종목은 얄밉게 윗꼬리를 만들어요. 그런데 네. 윗꼬리를 네 번 만드니까 이제 개인들도 이제 이걸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에이, 이 종목 안 해. 하면서 이제 투매가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투매가 나왔다 하더라도요,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어떤 경향이 나오냐면 지치는 경향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시총이 포스코 ICT가 1조거든요. 네. 1조 1000억 정도 되니까 조금 안타깝지만 여기서부터는 좀 제가 볼 때는 또 돌파하기가 당분간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매물대가 지금 많이 쌓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8000원까지는 갈 것 같으니까 본전 가격 있잖아요. 네. 7800원에 매도를 일단 하셨다가 한 번은 네. 올라올 것 같아요. 이 종목 아시잖아요. 한 번씩 쭉 올라왔다가 그때 네. 이제 또 윗꼬리 내고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네. 7800원 본전 매도 하셨다가 나중에 이 종목은 좋으니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뭐 IT의 중심이고 이러니까 네. 한 6천원 밑으로 내려오면 그러니까 7800원 6천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장이 빠지면 6천원도 내려오고 7천원도 내려온다. 나는 7천원 내려오면 물타기를 조금 더 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아, 물타려면은 지지와 저항에 따라 6천원 이하가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만약 7,800원에 오면 일단 한번 정리하셨다가 나중에 또 싸게 사면 좋잖아요. 주식은 싸게 사는 게 제일 좋고.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그 6,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고요. 7,800원에는 일단은 한번 매도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십시오. 네.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 번 같은 목표가는 오는데 또 이런 상황에서는 한번 매도하고 하시는 전략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매수 타이밍도 굉장히 중시적이지만 이 종목의 적정 가치에 따라서 어디가 힘들 것인가에 대해서 해서 매도가를 정해놓고 매수가를 찾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시청자분 또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아, 한 일주일 전에 그 방송보다 월덱스라는 그 종목을 잠깐 봤는데 너무 상담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요. 네네. 그 24,500원에 제가 40%라고 했는데요. 네. 너무 많으면 또 연결 안 해줄까봐 80% 보유했어요. 네, 많이 보유해 주셔도 저희 연결 다 되는데요. 어쨌든 아, 됐어. 또 시청자님이랑 같이 또 통화하게 돼서 반갑고 또 저희가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네. 이제 월덱스로 들어가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 방송 보고요. 네네네. 월덱스의 그 회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무 좋게 얘기하니까 내 마음에 닿더라고요. 아, 네네네. 그래서 현찰 갖고 있는 거 그냥 거기다가 거의 다 많이 샀어요, 그냥. 네, 이게 이제 그 반도체 관련된 종목인 건 아시죠? 네네네. 그리고 애칭 공정.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네. 지금 재무제표를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리콘 전극이랑 링을 개발하고 있고 특히 SK하이닉스가 잘 되면 이 종목도 좀 잘 될 수 있는데 요즘에 뭐 SK하이닉스 잘 나가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네, 네. 관점에서도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네. 지금 시총이 한 4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네. 이 종목이 과연 5천억을 넘을 수 있고 그다음에 1조까지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이제 질문에 대한 그 퀘스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2020년도 작년도 실적이 한 400억 정도 나왔습니다. 400억 정도 네. 나왔고 그러면 지금 퍼 19관을 잡았을 때 영업이익 기준으로 지금 시총이 딱 맞아요. 4천억 정도가. 이거는 이제 작년도 네. 결과값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제가 네. 볼 때 올해도 실적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올해는 네. 한 50% 정도 아웃퍼포밍이 나온다면 600억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면 네. 600억 곱하기 10이면 6천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 제가 볼 때는 이 적정 주가는 5,500억에서 한 6천억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네. 현재 시총이 한 4천억 정도니까 한 30%에서 50% 사익 수익 구간은 더 열려있다라고 봅니다. 전 그 이후에도 좀 힘들 거라고 봐요. 그래서 네. 그러면 지금 30%라고 좀 미니멈하게 잡으면 한 6천 원 조금 넘어가니까 3만 원 정도 부분까지 나와요. 그러면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3만 원, 그러니까 29,800원에서 3만 원 사이가 적정 주가다. 저는 거기서는 네. 매도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 네, 그 정도 갈 것 같아요. 네, 한 29,000원 정도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29,000원에는 도달할 것 같고요. 대신에 네. 이제 이 종목 자체가 왜 그렇게 되냐면 어쨌든 네. 코스닥 우량주인데도 불구하고 또 코스닥 150에 포함이 안 돼 있어서 공매도의 영향을 좀 덜 받는 종목입니다. 아, 예. 예, 그리고 손절 라인은 의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22,600원은 좀 보시면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29,000원에 전량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예, 되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제가 잘 소통하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청자분 바로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기아차 86,000원에 20%입니다. 네, 기아차 86,000원에 20%. 네. 네,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가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뭐 실적도 좋고 앞으로 전망도 좋다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통하는 것 같아요. 그 시청자님 혹시 자동차 기아차 타고 다니십니까? 아, 저는 차가 없습니다. 네, 아 원래 제일 좋은 게 그거잖아요. 걸어 다니는 게 건강에 제일 좋습니다. 저도 근데 기아차가 사실 이제 현대차랑 기아차랑 잘 가다가 그때 미국에서 한번 우리 이제 애플이랑 진행 안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주가 확 밀렸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또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또 스물스물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예. 또 하나 기아차의 장점이 현대차랑 다른 게 약간 좀 디자인이 좀 예쁩니다. 이렇게 표현이 예. 그 디자인이 좀 더 뛰어나다라는 평을 많이 받아요. 현대차도 좋지만 그래서 이제 좀 젊은 감각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특히 카니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많이 나가잖아요. 그죠? K시리즈도 예. 잘 나가지만 예. 그 해외에서도 좀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현대차 먼저 좀 비교를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 현대차가 시총이 지금 한 50조 정도, 전 적정 가치 50조 정도라고 보고 있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한 40조까지 가도 무난하다고 봐요. 그러면 오히려 기아차가 좀 덜 빠지죠, 현대차 대비. 다시 한번 예. 반등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시청자님이 들고 계신 86,000원 있잖아요. 예. 거기서는 매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아, 예. 지금 이제 연기금 자금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연기금 예. 자금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은 주가 방으로 나오니까 반등이 한번 나올 때 매도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왜냐면 공매도에 포함이 돼 있어요, 이 종목은요. 그러다 보니까 예, 예. 시장 나빠지면 하락할 수 있으니까요. 예. 86,000원에 전량 매도 의견 드리겠고 손절 라인은 예. 76,000원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타깝지만 예. 그래도 잘 매도하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종목 상담 드렸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제가 정말 좀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한 부분들은 양해해 주시고요. 만약에 못다한 이야기들은요. 하단 보시게 되면 제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제가 그 제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예, 좌측에 QR코드로도 참여 가능할 수 있고요. 문자 #3772 황주명 입력 후 전송하시면 또 함께 하실 수 있다는 부분 예,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제가 관심 종목 AS와 그리고 또 앞으로 봐야 될 종목들 좀 이야기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제 원익큐브라는 종목을 드렸었어요. 원익큐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갔죠. 원익큐브 말씀드렸을 때가 한 3,000원 정도 이제 목표가 말씀드린 더 많이 갔어요. 그죠? 뭐 지금 바닥에서 말씀드리고 나서는 거의 두 배 이상 갔으니까. 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전 항상 말씀드리죠. 차트 바닥에서 맥점 공략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모바일 리더도 말씀을 드렸는데 모바일 리더 같은 경우도 계속 우상향 갔죠.
근데 전제 조건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높은 종목 별로 안 좋아해요. 그죠? 바닥에서 어떻게 올라오는 섹터의 종목들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봐야 될 종목 한번 같이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은 W게임즈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어요. W게임즈. 저는 게임주들을 다 좋게 봐요, 지금은. 네, 게임주들도 워낙 다 좋게 보고 있는데 좀 많이 못 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건 신고가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W게임즈는 왜 자꾸 이 자리에 머무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온라인 게임 개발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 나스닥 이슈도 좀 있습니다. 네, W다운 인터액티브 쪽에서 미국 나스닥 추진 이슈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소셜 카지노 등 게임 사업에 대해서 실적이 꾸준하게 좀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게임주 대비 너무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이제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매수가 6만 6천 원 정도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목표가는 8만 5천 원. 그러니까 전고점이죠. 그죠? 전고점 저리까지 손절가는 5만 2천 원 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 좀 못 간 게 좀 아쉽다라는 부분도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중바닥 만들어 놓고 일부러 여기서 이제 전저점 깼다라는 것은 테크닉적인 부분인 것 같거든요. 예, 좀 투매 물량 좀 정리하고 다시 올라오는 느낌이 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이노와이어리스라는 종목 하나 더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노와이어리스라는 종목인데 글로벌 예, 5G 투자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5G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큰데 아직 제가 미팅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5G 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먼저 가는 건 좋지만 결국 5G가 언제 개화되는 거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적으로 잡히는 그 순간이 가장 주가에서 영향을 많이 주니까. 근데 글로벌 5G 쪽의 확대 기대감이 있는 것 중에 이노와이어리스도 좀 대장주 성격을 항상 떠요. 근데 시장 대비 좀 덜 오른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유무선 자동 측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어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는데 LTE 스모셀 같은 경우 KT에 꾸준하게 납품하면서 실적 좀 받쳐줍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실적이 견인한다라는 부분, 실적 견인체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매수가는 5만 원 이하 잡아주시면 되고, 근데 목표가는 6만 2천 원. 좀 짧게 잡아드리죠. 전고점 돌파하려고 하는데 돌파가 지금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전고점 부분에서는 요거는 좀 정리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4만 2천 원. 그래서 이노와이어리스랑 그 다음에 W게임즈 이렇게 좀 종목을 좀 체크 드렸습니다.